오늘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난주보다 오른 라면 가격이 붙어 있습니다. 포장 김치값이 오른다는 소식에 품절된 제품도 있습니다. 채소도 오르고 모든 게 다 과자값도 다 올랐는데 라면까지 오르게 되면 이게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다 올라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구나. 이러자 오늘 추경호 부총리는 식품업체들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최근 일각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민생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물가 안정 기조의 안착을 저해할 수 있어 다른 먹거리까지 도미노식으로 오르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기로 한 겁니다. 우선 식품 물가 점검반을 만들어 어디서 가격을 얼마나 올렸는지 감시하고 업체들끼리 입맞춰 가격을 올리는 담합 행위도 잡아내기로 했습니다. 10년 전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현장 물가 지도를 사실상 부활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시에도 MB 물가지수라 불린 50여 개 생활필수품 가격을 매일 관리하고 라면 등의 담합 조사를 했습니다.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때만 해도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가 직접 가격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전문가들은 두더지 잡기식으로 튀어오르는 물가만 누르려다 실패한 MB 물가지수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유통 과정에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서 물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을 이용해가지고 또 소비자 가격만 못 올리게 압박할 게 아니라 유통 과정 전반에서 과도한 마진이 있는지 찾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